싱글벙글로 웃으면서 찬양해 볼게요.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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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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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슉.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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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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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친구와 인사하세요. 샬롬.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이번에는 선생님과 인사해 볼게요. 선생님과 인사해요. 샬롬.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이번에는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께 인사해요. 샬롬. 랄랄라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에 랄랄라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에 이번엔 천천히 싱글 싱글 천천히 슝.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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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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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친구를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사랑해. 랄랄라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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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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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슛.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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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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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친구를 간지럽혀 주세요. 간질간질 랄라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 랄랄라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 손뼉치며 손뼉치며 주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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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며 손뼉치며 주 찬양해 할렐루 이번에는 일어나서 발구르며 발구르며 주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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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발구르며 울며 주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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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손뼉치며 주 찬양해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발구르며 주 찬양해 할렐루 할렐루 다시 한번 손뼉치며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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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은 얼만큼 사랑해요? 얼만큼 사랑해요? 이만큼 사랑해요. 자, 우리 그 사랑을 사랑해요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섯 살만 해볼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조금 더 크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이번엔 네 목소리 해볼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조금 더 크게. 불순종하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맞아요, 슬퍼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뭐 해야 돼요? 선생님 따라해볼까? 순종.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다시 한번 순종. 자,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샤이닝 키즈 찬양해볼게요. 순종했던 그 사람 비웃었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기도했다네.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 주셨네. 랄랄라 랄랄라라라 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번엔 박수 치면서 랄랄라라라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랄랄라라 해볼까요? 랄랄라라라랄랄라. 머리 위로 박수. 알고 있는 걸 전도사님이 가지고 왔어요. 짠! 이게 뭔가요? 십계명. 그래요, 십계명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십계명에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이 10가지 명령인 십계명은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10가지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거나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은 아주 아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어겨야만
순종하지 않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사드락, 그리고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세 친구라고 할게요. 이 세 친구는 십계명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겨야만, 순종하지 않아야만 살 수 있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두 눈은 동그랗게 뜨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세요. 옛날 옛날에 바벨론을 다스리는 아주 아주 무서운 왕이 살고 있었어요. 이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이에요. 왕의 이름도 너무 어렵죠. 이 왕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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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고 힘이 센 나라였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보다도 훨씬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삼아서 질질질 끌고선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어요. 끌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들을 뽑아서 바벨론을 다스리고 왕을 섬기는 높은 신하로 두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왕의 마음에 쏙 든, 그래서 높은 신하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여봐라,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신상을 만들도록 하거라. 그래서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뚝딱뚝딱, 뚝딱뚝딱뚝딱, 뚝딱뚝딱, 뚝딱뚝딱뚝딱, 금으로 아주아주 커다랗고 번쩍번쩍 빛나는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오, 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정말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구나. 이어봐라, 앞으로 음악 소리가 빰빠밤 빠바바밤 들리면 이 우상에게 넙죽 절을 하도록 하거라. 이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저기 있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다 쳐넣어버릴 것이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무서워서 펄펄 떨었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진다니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빰빠밤 빠바바밤 음악 소리가 들리면 이 금신상 앞으로 가서 모두들 세배 때 세배하듯이 세배하듯이 절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금신상에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바벨론 사람들이 왕에게 일렀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이 아끼는 저 세 사람은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일렀어요. 그러자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정녕 내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저 금신상에 절을 한다면 매우 잘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끝까지 절하지 않는다면 당장 저기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친구들, 왕이 뭐라고 했어요?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떤 벌을 주겠다고 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무서운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보세요.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아까 보았던 십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 순종하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어도 믿지 말라고 하셨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과연 우리 친구들,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말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면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도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정말요? 그래요. 세 친구들은 끝까지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여,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불구덩이에 던져지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왕이여,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라고? 너희들이 정녕 내 명령을 어기겠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 이길 수 없다. 여봐라, 당장 저 불구덩이에 있는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라.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을 밧줄로 묶어서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리도록 하거라. 이렇게 왕은 화가 나서 명령을 내리고 왕의 의자에 앉아서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이제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평소보다 7배나 되는 불을 불구덩이에 지폈어요. 그 불구덩이는 활활 타오르는 불로 인해 너무 뜨거워졌어요. 가까이만 가도 타버릴 것만 같아요. 그리고 왕의 신하들은 임금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사드락과 밧줄을 묶고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메삭도 밧줄을 묶어서 슝 던져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아벤누고도 밧줄로 묶어서 슝슝슝슝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왕은 아주 기뻐했어요. 드디어 꼴조군, 드디어 이 녀석들이 불구덩이 속에 가서 죽어버리겠군 하면서 좋아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던 왕이 놀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왕이시여, 왜 이렇게 놀라는 겁니까? 여봐라.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었느냐? 어? 우리 친구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었어요?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모두 세 명이었어요. 왕이시여,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저기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총 세 사람입니다. 왕이 직접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거라, 불구덩이 속에 한 명이 더 있구나. 불구덩이 속에 네 명이 있는데 밧줄로 묶여있지도 않고 춤을 추고 있구나.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구나. 어? 우리 친구들, 왕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아까 분명히 몇 명 들어갔어요? 세 명인데 우리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어? 우리 친구들, 정말로 안에 몇 명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몇 명 있어요? 그래요, 네 명 있어요. 어? 한 명이 누구죠? 아,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네요. 천사가 세 명의 친구들이 불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명의 친구들은 오히려 신이 나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여봐라, 높고 높은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어서 밖으로 나와 이리로 오거라. 어서 나와 보거라. 그래서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자, 아벳느고도 나오고 메삭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사드락도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왕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세 친구들이 불에 타지도 않았고 밧줄로 묶여있지도 않고요. 심지어 우리 친구 옷은 어때요? 옷은 불에 탔어요? 아니에요. 옷도 불에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냄새도 맡아보니까 불에 그을린 연기 냄새조차 나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본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세 친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불구덩이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셨다.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내가 큰 벌을 내리도록 하겠다. 자기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와, 우리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세 친구들을 지켜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왕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이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순종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요, 하나님만 믿을 거예요 하는 친구는 손을 번쩍 들어볼까요? 그리고 또 저는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어요 하는 친구는 나머지 한 손도 번쩍 들어볼까요? 그런 친구들은 하늘에서 반짝반짝 예쁘게 하늘에서 만나서 멋지고 예쁘게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세요. 사랑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하나님만 믿을게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